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없어요. 네, 다 떨어졌어 벌써. 벚꽃은 없고 벌써 워터파크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4월의 하트한 핫 신상품들과 특히 새로운 색조 제품 니플 패치 리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광고 없는 4월달에 살까 말까 뜨거운 신상들의 세계로 가자.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라는 피부 먹거리에서 나온 신상 틴트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워터 티. 14,000원인데 공홈에서 현재 9,100원에 겟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제품은 비건 인증받고 제주도 보검 선인장 추출물까지 더블로 넣어버린 클린 비건 틴. 워터 틴트지만 광 없이 아주 얇게 밀착되는 것이 특징. 01번 베이지 브리즈는 내용물 색만 보면 거의 모래색입니다. 정말 샌드 컬러에 가까워서 이걸 발랐을 때 예쁠까 싶은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궁금한 건 못 참지. 총 3가지 색상으로 워낙 얇게 밀착되다 보니 착색은 거의 없었지만 색감 자체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느낌. 먼저 01번 베이지 브리즈. 자연의 색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샌드 베이지 컬러인데요. 이 색상은 자기 입술 컬러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색상입니다. 정말 오묘하면서도 좋았던 건 일반적인 베이지 컬러와 달리 톤 다운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피부가 환해 보인다는 거. 뭔가 청순청순해 보이면서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상당히 독특하고 제 마음에 쏙 들어버린 컬러. 다음은 02번 샌디 코랄. 내추럴 코랄 톤에 따스따스한 온기를 더한 딥 코랄 컬러인데요. 웜톤에 잘 어울리는 채도 높은 컬러로 입술에 자연스럽게 생기를 주는 컬러라 데일리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컬러 역시 조금 톤 다운되어 있는 컬러로 형광기나 쨍한 느낌이 1도 없어서 우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이. 웜톤부터 뮤트톤까지 넓게 소화 삭가능. 마지막 03번 로즈 컬러는요, 여린 분위기가 스치는 말린 장미빛의 클래식 로즈. 뮤트부터 쿨톤까지 넓게 쓸 수 있는 데일리 로즈 틴트 등산. 앞서 소개한 두 개의 컬러들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채도가 있는데요, 역시 아주 얇고 반투명하게 발색되기 때문에 자기 입술 컬러에 따라 느낌이 아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특히 이 베이지 브리즈는 섞어 사용해도 아주 예쁜 컬러인데요, 다른 틴트와 섞어 사용하면 오묘오묘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개꿀템 각이에요. 마스크를 자주 쓰다 보니 끈적한 물광 틴트보다는 이런 산뜻한 제형의 틴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이번 피부 먹거리의 새 틴트는 사세. 다음은 올리브영에도 입점한 여성 소급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스킨브라입니다. 요거 생긴 게 니플 패치랑 아주 비슷해. 근데 생각보다 크기가 상당하죠? 무려 8cm 지름의 넉넉한 크기니까 나의 소중한 포인트를 아주 안전하게 감싸주겠어요.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스킨브라 그리고 브라이트 스킨브라인데요. 피부색은 다 다른데 왜 니플 패치는 색깔이 다 똑같아? 라는 질문에 너무나도 당연한데 없었던 제품을 만들어버렸지 뭐야. 그래서 당신의 피부와 포인트 색상에 맞는 니플 패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스킨브라에서 기존 컬러보다 밝은 색상을 만들었다는 거. 보관함도 이렇게 자석 박스를 주더라고요. 다른 니플 패치보다 보관이 용이해서 굿. 직접 착용해보았을 땐 힌티안을 해보니까 확실히 일반과 브라이트 컬러 차이가 미세하지만 조금 보입니다. 브라이트 컬러가 조금 더 저한테 자연스럽고 티가 덜 나더라고요. 크기가 크다 보니 부착력도 아주 좋습니다.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신 다음 재사용은 30회까지 삭가능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얇은 것 같은데 이 포인트 부분은 또 상당히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꽤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여름에 아주 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무브 스킨브라는 사세. 다음은 올리브영 처돌이로서 제가 거의 매일매일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출석을 하는데요. 이게 뭔데 자꾸 랭킹에 뜨는 거야? 라고 해서 써본 신상 클렌징 오일 에리얼의 애플사이다 모공 클렌징 오일. 사는 김에 클렌징폼도 같이 샀어요.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이 에리얼 애플사이다 클렌징 오일은요, 사과 추출물, 애플사이다 식초, 사과씨 오일 등 아주 사과를 탈탈탈탈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써먹은 사과 빌런입니다. 일단 클렌징 오일이니까 모공은 둘째치고 메이크업이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팔에 여러 가지 제품을 바르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운데이션과 각종 색조 제품들 그리고 아이라이너,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까지 바르고 오일을 사용해봤습니다. 근데 오일만 쓰면 아이라이너가 살짝 남는 게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저것도 워터프루프예요. 근데 폼까지 사용해주니까 싹 다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얼굴에도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직접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봤습니다. 메이크업 제품은 같은 거를 사용했어요. 처음 닿는 느낌은 조금 미끌미끌하지만 상당히 가벼워요.
가벼운 느낌, 무게감이 안 느껴져서 좋았고 생각보다 금방금방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까지 잘 지워지더라고요. 물을 조금 발라서 유화 과정을 거쳐주었는데 역시 유화가 잘 진행되었고요. 클렌징을 마치고 완전히 세정되지 않았을까봐 2차 세안으로 폼을 우선 사용해줬습니다. 폼까지 사용하고 나서 느낌은 별로 건조하지 않네, 생각보다 촉촉하다 라는 느낌. 제가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품은 저기 화장실에 있는데 네오젠의 미셀라 클렌징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거의 바꾸지 않고 쭉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사실 저는 그걸로 세안하고 2차 세안을 하지 않습니다. 유화가 너무 잘 되고 잔여물이 없어서 2차 세안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세안이 되는데요. 근데 세정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민할 때는 자극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이번 아리엘 클렌징 오일 그리고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하다, 모공 클렌징도 상당히 잘 된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정력이 강력하지는 않다, 그래서 세정력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글쎄를 드리고요, 세정력도 괜찮은 오일 하지만 순한 걸 찾고 계신 분들께는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2차 세안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아이템은요, 나만의 작고 소중한 2구 신상 팔레트인데요. 릴리바이렛 리틀비티 모먼트 샷, 귀엽고 아기자기해서 파우치에 쏙 넣고 다닐 수 있는 베이비 섀도우 팔레트 등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4월 말까지 세일을 합니다. 9,900원을 무려 5,940원에 득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오. 요즘은 음영을 깊게 넣거나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마스크에 부담스럽지 않은 깔끔한 룩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2구 팔레트로 매트와 글리터 조합 구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발색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진하게 잘 되는데요. 브러쉬 없이 그냥 손으로 쓱쓱 거머리 대충 펴발라도 되는 이지이지한 팔레트입니다. 이 제품도 이름을 길게 짓고 싶으셨나 봅니다. 먼저 01번, 빠져드는 찰나의 달콤함, 녹아드는 솜사탕 같은 소프트 로즈 컬러인데요. 말 그대로 톤 다운된 베이지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차없이 화려한 핑크펄을 조합해주면 당신은 이미 뮤직뱅크 출근하는 아이돌.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라서 데일리로도 충분히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02번, 따뜻한 찰나의 은은함, 삶은 베이지 컬러에 햇살 느낌이 나는 글리터가 조합된 이것이야말로 미친 데일리 팔레트 등산. 웜브라운 컬러에 샌드빛 펄 섀도우라서 웜톤이면 쌍수 들고 환영할 제품입니다. 근데 웜브라운 매트 컬러는 톤이 밝다 보니 거의 티가 안 나요. 베이스 섀도우를 사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03번, 탐스러운 찰나의 상큼함, 자몽에 우유를 넣은 듯한 밀키 코랄 컬러입니다. 이 제품도 여름에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지 한 방울 똑 떨어뜨려주고 자몽 올려 샤베트처럼 만들어버린 글리터 조합까지. 특히 슈가 시그널 글리터는 애교살에 발라줘도 아주 상큼 터져버려. 다음은 04번, 어스름한 찰나의 오묘함, 드리미한 느낌을 살린 라벤더 컬러입니다. 역시 우유빛을 많이 첨가해 뽀얀 느낌을 주는데요. 뮤트부터 쿨톤까지 넓게 소화가 가능한 뉴트럴 라벤더 컬러로 샤랄라한 원피스나 블라우스에 발라주면 친구들한테 눈에 뭐 발랐니? 손민수 당하기 딱 좋은 제품이라는 거. 마지막은 05번, 빛바랜 찰나의 그윽함, 뉴트럴한 브라운 매트 섀도우와 톤 다운된 그윽한 글리터가 데일리지만 깊은 음영을 넣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욱 추천할 수 있는 꿀조합 팔레트입니다. 피부톤이 23호 이상으로 어둡다면 더욱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데일리로 다 좋을 것 같은데 뭘 사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땐 다 사는 게 인지상정. 저는 웜톤이기 때문에 1번과 4번을 제외하고는 아주 무난하게 잘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림성도 컬러 조합도 가격 대비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정가로 구매하기에는 살짝 애매하지만 세일할 때 구매하시면 아주 득템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글리터가 싫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고 펄 데일리 팔레트 찾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해서 살까 말까 한번 해봤고요. 점점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색조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보고 싶은 제품 리뷰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